장 보러 갔다가 루콜라가 너무 싱싱한 거예요.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 너무 제철 만나는 그런 느낌. 루콜라는 보통 샐러드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얘가 너무 예쁘고 양도 많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볼까 해요. 어떤 빵이 나올까요? 같이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공원에 찾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수분을 없애준 다음에요. 이거를 잘게 잘라주시는데 너무 잘게 다지지 않고 근데 너무 크지 않게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라는 건 사실 기준이 참 묘하죠. 저는 한 1cm 정도 길이로 잘라줬어요. 우유 140g 넣어주고요. 우선 생예스트 20g을 넣어주시는데 만약에 드라이예스트를 하실 것 같으면 드라이예스트는 3g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탕종 만들어 놓았던 거. 탕종은 보통 반죽하기 최소 2, 3시간 전에 하시거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전날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식혀서 냉장 보관했다 사용하시면 좋지요. 설탕은 한 큰술 15g이죠. 그러니까 단맛은 거의 안 느껴지는. 소금은 10g. 탕종을 살짝 풀어주고 갈게요. 대충만 풀어준 다음에 밀가루는 450g, 그리고 달걀 한 개, 그리고 이제 버터하고 루콜라가 남았잖아요. 근데 버터가 80g이에요. 양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일단 대충 섞어준 다음에 버터는 넣어줄게요. 적지 않은 양의 버터가 처음부터 함께 들어가면 글루텐 형성에 살짝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나중에 넣어주시는 걸로. 반죽의 치대기가 끝나고 이렇게 반죽을 얄팍하게 늘려봤을 때 바로 찢어지지 않고 얄팍하게 늘어나면 상황이 좋은 거죠. 이때 잘라놓은 루콜라를 넣고서 대충 섞어준다 하는 느낌으로만 잘 섞어주세요. 짤막하게. 이렇게 파릇파릇 비타민 가득한 루콜라를 가득히 넣고 있으면 통밀 대신에 새하얀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싸그리 사라지죠. 자, 코코넛 오일을, 이 부분은 사실 패스하셔도 되는데요. 손에 오일을 살짝만 사용하시면 반죽을 핸들링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홈베이킹을 하면서 발효 반죽을 만질 때 감동하는 단계가 몇 단계 있는데요. 그 중에 이게 그 첫 단계? 자, 한 시간 정도 기다려볼게요. 이건 두 번째 단계? 반죽에서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손끝에 만져지는 그 느낌이요. 얼마나 신비로운가. 만져보신 분들만 아는 얘기. 이어서 반죽을 일단은 소분해 주시는데요. 크기를 어떻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개당 90-92g 정도 해서 전체 10개 만들어줬어요. 자, 얘네들 일단은 동그랗게 만들어줬는데 전문 베이커분들은 양손에 하고 이렇게 빨리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는 걸로.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10개밖에 안 되는데 뭐. 훨씬 매끈하죠? 얘도 한 번만 더. 두 손으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굳이 안 바쁘니까 두 손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1차 성형이 끝났는데 반죽을 사실 여기서부터 성형을 시작했거든요.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는 사이에 얘는 벌써 어느 정도 이완이 된 상황이거든요. 2차 성형 바로 들어갈게요. 얘는 매끈한 부분을 놔두고 뒤집어서 타원형으로 원하는 아무렇게나 핫도그 빵처럼 가늘고 길게 만들어줄까봐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어느 정도이거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이 나머지 애들도 다 같은
같은 길이로 해주는 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겠죠? 하나만 더. 매끈한 쪽이 아래로 가게. 얘가 살짝, 그러니까 반죽이, 저는 지금 덧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데 보세요,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얼려주시지 빨리. 근데 얘를 천천히 하잖아요. 붙거든요.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를 이렇게 아예 얼려주신 순간 빠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붙고 하실 수 있죠. 매듭 있는 데가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옆에 것과 간격을 조금 두고 달걀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오븐 선반으로 덮어서 실온에서 2차 발효 30분 해줬거든요. 오동통 살쪘다고 사랑받는 반죽 질투나는 순간이지요. 이제 구워줄게요. 2차 발효하는 사이에 예열 이미 시작해졌고요. 섭씨 190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래서 홈베이킹이 테라피라는 거죠? 빵이 아직 뜨거울 때 버터를 표면에 살짝만 발라주시면 식고 나서도 윤기가 훨씬 더 더해지죠? 이제부터 노코멘트 할게요. Trees are in green, the ocean is gray, sky is a vague blue, come my way. My room is a mess, it could use a hand. My favorite TV shows to capture in. I know must get it right, must get back in the fight. This can't be a surprise, I think I let it slide. I'm sleepwalking through all my problems.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이런 빵은요, 따뜻할 때 바로바로 다 나눠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두 개? 세 개까지도 드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요. 안녕.